저는 1942년생입니다. 그러니까 80대죠. 80대죠. 그렇고 제가 난 데는 우리 한국 제일 위쪽에 있는 평안북도에서 용천이라는 곳에서 났어요. 그렇고 쭉 살기는 국민학교 때서부터 그저 대학 다닐 때까지 부산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민 왔죠. 결혼도 하고 우리 식구들은 그저 전부 다 저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까지 교회 충성들 하고 그저 고맙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감사하게 사는지 아주 풍성하게 배부를 정도로 만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예. 우린 대대로 믿으니까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저 나면서부터인데 제가 확실하게 한 거는 좀 늦었어요. 브라질 이민 와서 그러니까 제가 한40 정도 됐을 때, 그때 확실하게 제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었죠. 그 다음서부터는 예배라는 단어가 진정 예배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.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.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잖아요. 그런데 이게 조용할 게 아니다. 나 혼자만 중얼중얼할 게 아니고 좀 다녀야 되겠다. 전도 좀 해봐야 되겠다. 나도 전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조금씩 하고 있죠. 여기 이민 와서 제가 한 3년 동안은 바느질도 하고 바느질 한 6개월 하다가 너무 신경이 날 가려워져가지고 못하는 걸 자꾸 하려니까 그러다가 튀어나간 게 보따리 장소였어요. 옷몇 가지 해가지고 이제 가정마다 파는 거 그거를 아마 한 2년 3년 한것 같습니다.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가정밴드 하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물건 팔면서 아마 그게 마음 준비시켜주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가정밴드 하였던.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신 거기서부터 했죠. 제일 처음엔 이거 좀 그렇다 했는데 제 성격에 이걸 계속 할수 틀림없이 오늘 정도 하다가 이거 끝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이때까지 지켜주신 거는 그분이 주님이 저를 쓰셨으니까 내 개성에 관계없이 내그 쥐뿔난 성격에 관계없이 더군다나 최씨 말이야.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게 운동이 되고 취미가 되고 이런 정도까지 됐죠. 그렇죠? 이게 제가 재미있어요. 이거는 저는 저 낚시하고 또 낚시 이전에 제가 잘하는 거는 이 화투, 카드, 이것도 또돈 내기 아니면 제가 안 해요. 내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 해도 그뭐 재미가 없어 뭐. 그런데 이게 싹 없어지고 점점 내 일은 작아지고 그 일만 커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봉해지로나 이런 데 이제 친구하고 약속했지 않겠어요? 그러면 만나요.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좋았던데 이따금만 하는 친구들인데도 자꾸 신경이 다른 데로 좀 가고 자꾸
그런데도 그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는 알지요. 좀 영감을 좀 전도를 하러 가야 되니까 할 수 없구나 뭐 이러는데 좀 그럴 때 있어. 나 좀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어? 한 10시 정도면 나갔나? 한 10시 정도면 나갔나? 어디로? 저 라빠, 비리뚜바, 성가이타노 뭐 이 변두리는 다 다니죠. 변두리는 다 다니고 그날 그날 정하는 거 하나도 없어. 갈 때 하도 많으니까 이건 뭐 아주 뭐 나한테는 열린 세상이야. 어? 그러니까 돈벌이로 치면 저기 가도 돈 벌고 여기 가도 돈 벌고 내가 또 낚시를 좋아하는데 여기 가도 월척 나오고 저기 가도 월척 나오고 너무 나가면 너무 신나는 거야. 몇 명이나 만나세요 하루에? 그래 그건 잘 물어봤다. 내가 얘기하다가 기록을 해 그저 한 30명씩 대충 한 30명 어떤 하루에 30명 어떤 땐 120명 됐대. 그럴 때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. 늦게 들어오지. 누구하고 만났다 누구하고 만났다는 그걸 일기하고 마찬가지. 내 소개하고 난 누굽니다. 저는 요 바이블에 있는 요 구절 좋아합니다. 뭐 하나님 이생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.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액션 취한 거 이런 거 홍해를 갈라셨습니다. 믿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한두 가지 가지고 써먹는 게 돼서 획획획획 돌아가 그냥 밤낮 써먹는 건데 뭐 아니 힘든 줄도 모르죠. 사실 이 일은 힘든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. 나의 관계는 없습니다. 제가 지나고 나서 뭐 근데 내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제 뭐 나이도 많은데 그게 내가 나한테 한 말이지만 그게 틀렸어요. 내가 내 몸에 계속 팔팔하게 다니고 다 방문할 때 방문하고 아무리 좀 힘들 것 같아도 팍 만나면은 얘기가 되고 좀 재미도 나고 이거 좀 목표 들어가는구나. 그뭐 그렇지 않고 나만 맨날 떠들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녹초들이는 그게 쉽상인데 그저 받아줘.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. 받아줘. 그 반응이 받아줘. 예를 들면 딱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 코너납작한 오리엔터 하라방이 이거 그러니까 좀 봐주는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날 봐주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. 봐주는 하루 지나는 과정 또 만나는 과정 이건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방법으로. 가족들은 뭐라 그러세요? 걱정도 하지 않으세요? 걱정하죠. 근데 그저 말들 못하고 있죠. 그럼 말을 안 듣지. 우리 손녀들도 저 할아버지 미워할 거야. 어떤 때나 아마 미워할 거야. 고집쟁이 최할아버지 말이야. 근데 그저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니까 회사 나가서 일하거나 뭐만 일을 사람들이라도 집에 오면 좀 쉬고 싶다고. 근데 난 또 그걸 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본다고 그걸 하다가 좀 피곤하게 피곤한데 혼자서 웃고 낚시는 못 가시겠어요 그러면? 낚시는 왜 할 건 해야 하는데 가서 가지 가서 그렇지 가서 또 하지 거기 가서 하는데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요 또 그래가지고 또 아빠 생각하면 엘리자벨라 가가지고 집을 못 찾아 나간다 놀러 가면 또 그 전도해야 돼 갔다 오다가 집을 잃어버려 뭐 그럴 수도 있지. 장로님 혹시 그 남은 삶 동안에 혹시 마지막 갖고 계시는 계획이나 하고 싶은 뭐 일이시거나 계획 없어 전혀. 이 길로 그냥 가다가 사르륵 잠자겠어 난. 자겠어. 푸근하게 잠 잘 자. 아주 자빠지면 자잖아 아주.
이 길로 그냥 가겠어. 그 맑은 공기들, 그 시퍼런 하늘들, 아주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저 이거 건방진 말이지만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죠, 제가. 그저 이때까지 하나님이 80이 되도록 계속 같이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